안녕하세요. 수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옹기와에서 보내주신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옹기와 안동식 한우갈비, 한우사골 우거지탕, 그리고 동인동 찜갈비, 한우사골 곰탕도 있습니다. 흑돼지 주물럭까지 아주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우선 옹기와 경상도 흑돼지 주물럭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얇게 썬 국내산 흑돼지와 대파를 듬뿍 넣고 양념과 함께 버무리듯 주물러내는 경상도 대표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잘 구워진 주물럭을 여러가지 야채와 함께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옹기와 한우사골 우거지탕 요리해 볼게요. 고소하면서도 깔끔하게 속을 든든히 채워줄 국물 요리 원하신다면 옹기와 한우사골 우거지탕 어떠세요? 국산 우거지, 무, 마늘, 양파, 생강, 대파, 건 표고버섯, 건 홍고추를 사용하였으며 국산 천일염과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를 첨가하시면 더욱 칼칼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 끓이고 난 후 다진파를 넉넉하게 올려 드시면 더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식감이 야들야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옹기와 안동식 한우갈비 소개합니다. 우선 동봉되어 있는 갈비와 마늘 양념소스를 그릇에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 다음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른 후 버무려진 갈비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한동갈비란 한우찜갈비를 얇게 포떠서 생마늘과 특제소스를 굽기 직전에 버무려서 먹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한 간장 양념 맛이 아니라 알싸한 마늘향이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하여 고기 본연의 맛을 더욱더 잘 살려줍니다.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요. 옹기와는 캠핑이나 가족여행,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옹기와와 함께 맛있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